경북 봉화의 한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 지봉선 할아버지가 삽니다. 나는 단지나무 두 개 좀 옮겨줘야 묵어가지고. 몽기 잘랐어. 이웃에 일이 생겼나 본데요. 이 개서 자천이디. 너는 내가 뭐 기운이 있나. 마을에 남자가 없어. 무거운 나무를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나르는 모양새가 여느 장정 못지않습니다. 힘들지 않으세요? 왜 힘들어? 대단하세요. 대단하세요. 믿기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나이인 올해 92. 날 들어 모두 청년부터 내한테 물어. 어째 그 건강하시죠? 뭐 뭘 잡습니까? 이게 내 술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는 이런 소리 하지 뭐. 12월 추위가 매섭던 어느 날, 봉선 할아버지는 모자까지 단단히 챙겨 쓰고 산을 오릅니다. 이곳에 할아버지의 보물이 있다는데요. 금이야 오기야 정성으로 키운 산수유나무. 난 이거 이게 밤 생활이다. 내한테는. 이거 처음에 숨을 때 여기다가 숨을 때 뭐 어땠나면 요런 가지 요런 가지 숨겼다고요. 요 숨겨가지고 이만큼 키웠다. 이거 어머니 굽잖아. 아이고 굽잖아. 이거 딴 거 딴 흔들 굽으는 거 벌써 굽지. 자식같이 키웠기에 떨어진 한 톨도 아까운 할아버지.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산수유 밭을 찾게 된답니다. 할머니. 주지는 안 가? 네. 나 수유 따가지고 왔네. 예. 보게, 만져보고, 일나가지고, 비식이 일나가지고. 이치도. 이치. 좋다네. 좋다네. 좋다기 때문에 저랬지. 좋을 것도 뭐 저랬나 뭐. 일나가지고 뭘 하고 하지.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당뇨병과 초기 치매로 몸이 불편하십니다. 산수유는 씨앗을 분리하여 과육은 술이나 차, 한약의 재료로 쓰이는데요. 이런 거이기 때문에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. 요 수유 깔라고 요래 하면 요 손가락이 요래 눌러주거든. 눌러주면 나오지. 어떻게 해야 돼. 야야 추운데. 안 추워요 아버님. 추워. 아휴. 아침은요? 먹었어. 식사하셨어요? 응. 인근에 사는 며느리는 반찬이며 간식거리를 챙기는 살뜰함이 있는 반면 잔소리도 만만치 않다는데요. 아버님 그만하세요. 아유. 왜? 산수요 그거 어제도 잘 팔았다. 아유, 이제 아버님한테 내 욕먹는데 아버님. 응? 야단 맞아요. 아버님 자꾸 그 산수육을 까시고 그러면. 아주 밭에 은면이 있다고. 저 며느리 저 욕먹니디 아버님요. 이제 그만하세요. 내 욕 안 먹인다.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13년 됐는데요. 제가 시집 와가지고 가을 추수 끝나고 겨울에 우리 명절 때 식구들 모이면 내년에는 농사 못 짓는다, 농사 못 짓는다 이랬어요. 가을 추수 끝나고요. 근데 10년 내내 그렇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. 지금 이날 이때껏 그 소리 계속 듣는 것 같은데요. 아버님, 산수유 좀 조금만 까셔요. 일 많이 하지 마세요. 아, 안다, 안다. 저 안강 형님한테 욕 먹어요. 고마워하세요. 이제 가거라. 많이 돼요, 아버님. 한번 갔다 가고 우리 여기 마저 하고 갔다.
며느리가 아까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하세요? 야, 내가 송거 가지고 마침 열매를 열둑 해가지고 그냥 내빌래 아까워 안 돼. 해야 돼. 사람이라 움직여야 몸도 건강해지고 가만 앉았다 일나 봐라. 뭔 일 하지? 오늘은 할아버지의 보물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. 그간 손질해두었던 산수유를 장에 내다 팔기로 했는데요. 제법 양이 됩니다. 갔다 올 거 있기는. 응. 먹어? 안 먹어도 돼. 다비를 꺼내. 아, 같이 가래. 갔다 올 거. 묵직한 포대가 가볍게만 느껴집니다. 고되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산수유는 농한기에 짭짤한 소득이 됩니다. 이 재미에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구박에도 일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약재상. 주인 사세요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예, 삽니다. 고시. 네, 잘 먹으시네. 흥정이 시작되는 순간이면 늘 긴장되는데요. 형, 지금 여기 근수가 12kg 700인데 21거이네. 16만 8천 원이네, 가격이. 예. 예, 예. 17만 원입니다, 여기. 예, 예. 돈 17만 원. 예.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예. 오늘의 흥정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좋은 값에 산수유를 팔았는데요. 지갑이 무거워지니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.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는데요. 할아버지, 돈 엄청 많이 버셨어요. 기분이 어떠세요, 지금? 좋지, 뭐. 흥정도 쉽게 되고 뭐. 주머니 두둑해진 할아버지가 단골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. 안 매운 거 한 통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. 근데 아버님 지금은 일그러 지금 제철돼서 불이 진짜 제일 좋거든. 통영 굴레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더 건강하신데. 뭐요? 네, 이거 몇 끼요? 그렇게는 많이 안 맵는데 할머니 실을 밥하고 드시면 괜찮은데. 저번에 이거 사가셨다 아닙니까? 샀는데 맵다 그때. 뭐요? 네,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. 네. 그럼 뭐 조개밖에도 없는데 조개. 조개? 예. 그럼 간대 있어요? 그냥 소금간 때 있는 그대로. 소금간. 예, 예. 지금은 뭡니까? 예. 그리고 해보자도. 네. 어머. 16,000원 주셔야 되는데. 예, 주지. 예. 만 원 하고 6,000원 하고. 예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죠. 예, 예. 집에서 기다릴 할머니 생각에 서둘러 발걸음을 돌.